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는 아이스크림. 어색해, 어색해. 예. 아, 내가 이거 대본대로 안 하려나? 예. 네, 저는 광고 무대에 나서면 안 되겠지만 저보다 더 맛깔스럽고 시원한 아이스크림보다 더 시원한 이분이 광고 촬영을 하셨습니다. 바로 가수 바다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네, 바다 씨의 아이스크림 광고 촬영 현장 윤은혜 씨 소식 듣고 이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안에서 살살 녹습니다. 차가우면서 한없이 부드럽습니다. 에릭부터 강호동, 유재석, 홍수아 찍고 전지현까지. 이들의 공통점은 네, 바로 아이스크림. 여기에 또한 명의 스타가 그 대열에 합류했으니 아이스크림을 유혹하는 섹시하고 달콤한 입술의 주인공 바로 가수 바다 씨라는 거 아닙니까? 방금 먹으면 안 되는데 아이스크림 몰래 몰래.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최혜린입니다. 이곳에서 가수 바다 씨가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먹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니, 3집 활동을 하느라고 바빠야 될 텐데 어쩜 이렇게 아이스크림을 먹으면서 여유를 부릴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요, 저도 잘 모릅니다. 가수 바다 씨를 만나서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아이스크림 골라 먹는 재미에 푹 빠진 바다 씨. 너무나 여유만만하게 우와, 바다 아이스크림만 먹고 있었는데요. 왜 무대에서 노래를 안 부르시고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었어요. 오, 왜 아이스크림을 왜? 오늘 아이스크림 광고 무대에 됐거든요. 바다가 웬 CF 촬영이라고 쇼? 어허, 모르시는 말씀.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주체할 수 없는 끼를 발산해왔던 바다 씨. 얼마 전에는 패션쇼 무대에서 아주 독특한 무채 생매력을 또 한번 뿜어내기도 했었죠. 느낌이 새로워요. 이런 팔방민 바다씨, 아이스크림 CF 모델이야. 누워서 아이스크림 먹기 아닐까요? 카메라 앞에서도 밝게, 자신있게, 상큼발랄한 포즈로 마무리하니, 이보다 더 깜찍할 순 없다. 저런 표정이 어디 아무에게나 나오겠냐고요. 평소에 아이스크림 되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음식, 그러니까, 받고 싶었던 선물을 받은 그런 기분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았고요. 자신 있었습니다. 먹는 거라서 너무 자신있게. 예, 하고 싶어 했죠. 바다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해. 형형색색, 평소 좋아하는 아이스크림을 입맛대로, 삘 가는 대로 원 없이 먹을 수 있으니 이날 촬영장이 바다 씨에게는 그야말로 지상 야, 낙원이었을 것 너무 같죠? 좋겠어요. 네, 그렇지만 그녀에게 남모를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 다 녹는다. 라이트 누가 만졌어요? 어쩔 수 없어, 먹어야 돼. 먹고 싶어도 참아야 하느니라 나 몰래 허벅지를 찔러야 했던 바다씨. 아이스크림하고 음악하고 닮은 점. 한 뭐 두세 가지 정도?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제가 즉석에서 물어봤는데요. 로맨틱하다. 세 번째. 세 번째. 종류가 많다. 네 번째. 골라서 먹을 수 있고, 골라서 들을 수 있다. 네. 새로운 노래는 바로 들어야 되고, 아이스크림은 녹기 전에 먹어야 된다. 곧바로 다섯 가지를 답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재치 만점인데요. 최근 미소년 이미지로 변신한 바다씨의 직접 메이크업과 의상을 챙기며 꼼꼼함을 보이죠? 이런 철저한 자기 관리 때문인지 날이 갈수록 늘씬한 섹시미디언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주변에서도 나날이 예뻐지는 바다씨에게 한마디 슬쩍 건넸겠죠? 달라지 못한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까 방금 그러셨잖아요. 환상 특급 밸런스로 섹시함이 뭔지 확실히 보여줍니다. 젊은 여성이 섹시하고 캐주얼하게 아이스크림을 먹는 시안이기 때문에 원래 시안이 거의 아이스라고 제가 그나마 좀. 왜 얼음심이야 추워. 제 아무리 사랑하는 아이스크림이라 하더라도 이쯤 되면 애정도 식는 법. 종일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했던 바다씨, 바로 감기 사인 들어옵니다. 아이고. 감기는 원래 있었어요. 원래 목감기가 있는 상태라서 주변에서 감기 걸렸는데 먹는 척만 하라고 그러는데요. 눈앞에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참아 먹는 척만 할 수는 없었어요. 방금 찍은 사진들을 모니터하는 바다씨. 이 아리따운 여인은 누구란 말인가? 볼수록 마음에 쏙 드는 사진을 재차 확인시켜주는 친절함도 보이는데요. 그것도 괜찮고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시는 컵? 이건
되게 아이스크림이 섹시해 보여요. 이 표정 때문에. 사진 속 바다씨는 말합니다. 저랑 아이스크림 드실라오? 모니터 후 더욱 자신감을 얻어 막바지 촬영에 임하는 바다씨. 드디어 아이스크림이 있어 마냥 행복했던 촬영도 끝이 났는데요. 네, 끝났어요. 음식 뭐지? 먹는 광고하면 질린다고 들었잖아요. 염려를 해하기도 했지만 역시 제 염려는 의미가 없었고 죽는 대로 따먹었고. 애틋 넓은 바다만큼이나 시원한 가창력으로 인정받아오고 있는 가요계 디바 바다. 노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팔색조로 변신하는 그녀를 아이스크림 CF 촬영 현장에서 만나봤는데요. 이날도 발짝 밝음이었습니다. 네, 자주 좋은 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달콤한 아이스크림처럼 달콤한 봄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타 투데이. 네. 지금까지 바다였습니다. 아니, 저를 따라하시나요?